다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 에스더 씨가 허위 과장 광고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이 지난달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는데요. 여 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업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여에스더몰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해 허위 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남편 홍혜걸 씨는 어제 SNS에 시기와 질투,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며 아내 여에스더 씨를 응원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겨 관심을 모았습니다. 연말을 맞아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송, 영화, 연극인들을 위한 봉사단체 길벗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한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해 집집마다 온기를 전달했습니다. 노희경 작가와 배우 조인성, 한지민, 이시연, 조혜정 씨 등 150명이 참여해 모두 20가구에 연탄 각 200장씩 총 4,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고요. 한편 한지민 씨는 봉사를 함께한 국제구호단체에 성금 5천만 원도 기부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기부금은 앞으로 기아 퇴치 및 전 세계 어린이들의 교육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시장인 클리치코 시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젤렌스키가 러시아에 대한 반격작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 내부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며 국제사회 지지를 잃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결국 권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전쟁 상황에서 대통령을 교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강조도 했다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러시아 전쟁에 대한 지지도는 이전보다 하락한 60%대인데요. 전문가들은 시장의 이번 발언이 전쟁의 피로감과 반대파들의 불만까지 터져나온 상황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